뽑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뚜기 맛있는 낫볶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낫볶기에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발포즈입니다. 발포즈. 발포즈 한잔 하겠습니다. 아, 낫볶기. 김훈이야. 어서 오세요. 어묵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어묵은 제가 추가했어요. 사각 어묵. 아. 한우 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들어오자 들어오자 하면 왜 남자예요 여자야? 여성 시청자면은 뭐 지역이 어딘지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남자면은 뭐 굳이 뭐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뭐 굳이 뭐 술이나 마십시다. 떡볶이는 진리인 것 같아요. 소주 어저께 3분의 1 남았네요. 거의 뭐, 예, 매일 술 먹죠. 아, 부산에 있어요? 서울이에요. 안타깝네요. 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잔 눌러주시고, 소주 한 3분의 1 남은 거 글라스에 따랐는데 시원하게 한 잔 하겠습니다. 원래 섞어 먹는데 오늘은 소주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오늘은 술 자제하려고요. 네, 주말이라서 배달 열심히 해야 돼. 낫볶이입니다. 네, 매일 술 많이 먹는데 딱 주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마시려고 해도 더 못 마셔. 짠.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혹시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쉴 때 일하시는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대 초반이고 결혼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왕왕 고깃집님 쓸데도 없어.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예. 뭐 하드웨어도 애시당초 안 좋았는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그냥 예.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소맥 술 마시는 건지 아니면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 마시니까는 기능이 조금 안 좋아졌게 아니 조금이 아니라 그냥 상실했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술 중독돼가지고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여기다가 비엔나 소세지 넣으면 맛있지. 국집에서 하는 노제 불닭인가 그거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5월달에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는 예. 5월달 이후로 그런 거 한창 뭐라 그러지 광고도 나오고 그런 거 저거 해가지고 술 먹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 그럴 게 없죠 뭐. 이성 친구가 있어야지 뭐. 오늘 배달 5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토바이는 간선도로 못 타죠. 북부 오늘 길 잘못 들어가지고 북부 간선도로 타고 여기 서울에 서울 중랑구에서 아 노원구구나 서울 노원구에서 구리 갈 뻔했습니다. 씻고 폈다. 자외전했는데 뭐가 느낌이 싸한 거야. 그래도 오토바이 이제 기름역 알죠? 근데 여기서 중랑구에서 중랑천이 끼고 있어가지고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가기가 진짜 일반 대중교통편도 없고 진짜 뭐라고 해야지? 지랄 맞아. 아직까지 방송하면 안 되나요? 방송은 평생 갖고 가야 됩니다. 소화도 잘 되네. 방송은 평생 해야 돼. 유튜브가 미래다. 4,000시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도네이션 그거 쓰는 건안 올렸구나. 그것도 되고요. 도네이션도 되고 슈퍼채팅도 돼요. 슈퍼채팅. 그리고 이제 800시간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지? 재방송 보도가 광고 같은 것만 보더라도 광고 수입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지금 800시간 남았어요. 예, 아, 그쵸, 그쵸. 해가지고, 뭐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큰 돈은 2017년도 해가지고 그때는 돈못 벌고, 2021년도에 돈 벌었지, 그거 벌고.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엄마 가게라도 조그만 거 하나 그렇게 해드린 게 어디예요? 그거 하나는 진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것도 없었으면 나이 40살 먹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도 못 탔거든요. 물론 스쿠터는 땡기면 기아 변속하는 거는 못 하는데 그래도 오토바이도 지금 그래도 뭐 1000km 가까이 타고 뭔가 스킬이 하나 늘었어요. 뿌듯합니다. 대학교 나왔죠.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부산에 계신다는데 거기 부산에서 유명 혹시 금정구 장정동 사시면은 금정구 사시면 아시죠? 금정구 장정동에 있는 대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맨날 술 먹방 하고 유튜버인데요. 가끔씩 오토바이 갔다가 부업 삼아 오토바이 갔다가 배달합니다. 예. 어묵이랑 떡이랑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근데 전업 배달이라고 하기가 뭐해? 오토바이 산지는 지금 3개월 된대. 열심히 진짜 하루에 10만 원 이상 한 거는 진짜 두 번인가? 그때 주말 빼놓고는 안 해봤어요. 참고는 저는 마징거리 그런 거안 하고요. 뭐 리딩방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선구자죠. 비트코인 그 유튜버 중에 선구자입니다. 답이는 없긴 해요. 저도 느낍니다. 소리 나. 한잔합시다. 짠. 그래도 내 방송 보고 싶다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오늘 좀 나름 뿌듯했어요. 아니야, 여기, 그래도 저기, 애청자분들은 알아, 여기 계신 분들이지, 알아. 몇 명은 알아.
지금 컴퓨터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알아요. 코인 하다가 코인 하면서 맨날 술 먹어가지고 아예 술 먹방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그럼 한지 1년 반? 제대로 시작한 지 2022년 11월 달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1700명 넘었고 시청 시간 지금 3200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 채팅 이런 거 투네이션 쏘는 건 되고요. 광고 수익 얻는 거는 800시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닭도리탕 아니라고, 낙복기라고. 예. 아무튼 제가 5월 달부터는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생활비라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데 하면은 미국 주식 쪽으로 좀눈 돌리려고요. 예, 그쵸. 포란게 더 타야죠. 맞습니다. 아, 인수님 맞습니다. 지금 1월 달에는 뭐그 퇴직금 정산이 안 돼서 뭐 그런 거 말고 2, 3, 4, 3개월을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니지. 3개월 동안 있으면 그래도 술 먹방은 꾸준하게 그래도 했으니까. 예. 알아요. 압니다. 사춘기입니다. 아, 사십춘기입니다. 사십춘기. 대학교 다닐 때 했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도 하고 2000년대 초반? 와 그때 초등학교 6학년들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 학원 강사가 애들 체벌해줬잖아. 근데 그때는 뭐 전화하니 어쩌더라도 막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체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애들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뭐그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학원에서 애들 손바닥 때렸다 난리 나겠죠. 근데 애들 갖다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2000년대 뭐 초반 중반까지는 뭐 학원 선생님이어도 애들 그냥 이렇게 뭐 훈육 차원에서 손바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크게 진짜 막바지였죠. 진짜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했죠. 만약에 지금 그랬으면 진짜 저 매장 당했을 거예요. 매장. 아, 지금 생각하면 맞지. 20년 전 일인데 20년 전. 2000년도 초반 중반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크게 문제 되지 않고 그냥 애들이 뭐 엄마한테 나 맞았어 학원에서 맞았다 해도 부모님들 크게 뭐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애들 이렇게 교육 차원 훈육 차원에서 이렇게 손바닥 떼었다 그 손바닥 떼놓고 그래갖고 근데 그때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동네 보습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보습 학원인데. 아니야. 내가 수학학원 가는데 수학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대학생인지 몰랐지. 나 중3 때니까는 수학학원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대학생 형들이었어. 형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 수학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좋아. 영어라든지 수학이 제일 좋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뽀대가 나. 가르치는데도 뽀대가 나. 국영수? 그래서 국어 이런 거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영어. 그때 당시에 내가 수학 선생님한테 해바라기가 뭔지 처음 알았잖아. 중3 때. 하고 간대. 선생님이 해바라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미성년자들은 아니, 재방송 보면 안 되고, 해바라기 있어요. 남자들. 해바라기 하는 거. 구슬 갖다가 해바라기 하는 게 있어. 지금 생각하면 쇼킹합니다.
중3인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잖아. 해바라기 몰라? 한잔 합시다. 그때는 진짜로 내가 그때 중학교 때 IMF 때 90년대 후반이죠. 학원에서 뭐 해바라기 이런 거 얘기해줘도 문제 없었죠. 나 중학교 때뭐 담임한테 싸대기 맞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세대, 국민학교. 나란 남자 12코인의 남자. 국민학교 89년도 노태우 정권 때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나란 남자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야. 국민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내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초등학교 그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 80, 80, 89학번이니까 국민학교 89, 89년도에 입학했으니까 노태우 정권. 여러분 노태우 정권 아십니까? 아 근데 그런 건 있었어. 전두 아 근데 우리 집안은 그거인데 그러니까 엄마를 팔아먹거나 그런 거 아닌데 80년대가 그래도 서민들이 살기는 좋았다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뭐 강주 저기 민주화 운동 뭐지? 그런 거는 자 민주주의를 억압한 거는 맞는데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가라는 이런 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저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오히려 뭐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서민들은 살기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피셜입니다. 한데 그때 당시에 그치.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전두환 시절을 어떻게 보냐. 일단 서민들은 그래도 살기 좋았대요. 물가도 안정. 아 근데 그거는 전두환이 뭐 정치를 잘했거나 경제를 잘했어가 아니라 그때는 뭐지? 뭐 삼저현상인가 뭐 삼삼삼삼건가 뭐 그냥 뭐 달러 환율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살기 좋았어. 그때는 은행 금리만 10%뭐 최소 10%였으니까는 1년 저금하면은 100만 원 저금하면은 110만 원 1년 되면 110만 원 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는 뭐 그래요. 우파. 저는 30대 때 중반까지만 해도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찍고 했는데 이번에 투표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30대 후반, 40대 초반 가면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좀 생각이 바뀌긴 해요. 뭔가. 그전에는 우리 친가 쪽이 뭐 전라도라서 그런 것도 있고 했지만은 좀 뭐라고 했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투표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투표할 때는 골고루 해줬고. 그런 거죠. 시급 뭐 9천 원 이렇게 만원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시급을 그렇게 올렸으면은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뭐두명 일할 거한명그 뭐라 그 교묘하게 편법을 찾잖아. 그 주급수당 주고 하면 그거를 다 원래 그 정책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그 뭐라 그러지 그 틈새로 해가지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주급 뭐 그런 거 주휴수당 주기 싫어가지고 쪼개잖아. 알바 시간도 쪼개고 뭐세명 일할 거 둘이서 일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멋있겠다는 뭡니까? 이 타티맨이 맛있겠죠. 그런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번엔 투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떠나서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어디를 지지한다고 해도 비난 자기 그 생각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너무 극단적이야. 자기랑 그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 되고, 좋아하면 안 좋고 그냥 뭐 해도 막 그렇게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나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살수 있나? 한잔 합시다. 자. 와이비님께서 뭐 코인 선물하냐고 물어보신 거 지금 봤는데 선물 같은 그런 거안 합니다. 자, 비록 알코올 중독이고 하고 그러지만은 뭐 로또 가끔씩 해요. 로또 내가 그날따라 이렇게 뭐 어디 갔는데 배달을 하다가 어디 들렸는데 하면 로또 판매점에서 그럼 뭔가 느낌 아닌 느낌으로 해가지고 5,000원씩 사기는 하는데 뭐 도박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알코올 중독 된 것만 해도 미안한데, 죄송스러운데. 그 대신 담배는 배우질 않았고요. 담배는 배우질 않아서 담배는 안 피고. 근데 술 맛을 알아가지고 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도박은 애가 그런 작기에 능하지를 않아. 작기에 능하지를 않아가지고. 아, 방송 끊어야 되겠다고? 그거를 왜 나한테 핑계 대는데? 또 정자 한명또 읽겠네. 어쩔 수 없죠. 맞아. 방송 끊는 게 맞죠. 한잔 합시다. 불금인데 재방송 봐주신다고 고마워요. 아, 근데 나는 방송 12코인 방송 매니아층 있어. 내 카톡 그 아이디가 본의 아니게 누출돼 가지고 방송 보고 싶다고 카톡 보냅니다. 오늘도 카톡 보내 주셔 가지고 생각도 없었는데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잔 합시다. 자. 나는 내 애청자들, BK 주님 이런 분들 오늘 같은 날내 방송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 이성충구랑 놀아야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때문에 집구석 방구석에서 혼자 술 마시지만은 그래도 술 맛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기는 왜또 방송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가 안 돼요? 자동으로 얘가 두근대니까는 채팅창이 오류가 있네. 오토매틱하니까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잡아줘야지. 오늘 제가 술을 좀 살살 마시는 게내 주말이니까는 주말이니까 그래요. 주말이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 아, 주말에 먹어야죠.
사연 먹고. 합시다.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시청자분께서 투네이션 싸주셨어. 애청자가 싸주셨는데 그거 케이크값 하고 엄마 그래도 엄마 용돈 좀 드리고 해야죠. 어? 냉이 튀김은 오징어 튀김 주문 냉이 튀김? 냉이가 있어? 닭돌탕 닭돌탕 한번 먹을게요. 닭돌탕 뭐가 어려워? 그 돈만 원이면 뭐 되는 거 닭돌탕 한번 먹을게요. 송아지님 냉이튀기 냉이랑 달랜데 너 냉이 좋죠. 송아지님 계속 닭돌탕으로 놀려가지고 한잔하겠습니다. 근데 냉이가 지금 있나? 봄 냉이 달래. 아, 있으려나? 그 갈자차에서 야채 담당자였는데도 지금 또 감을 잃었네. 아, 오늘은 스마트폰이 외국 아니 스마트폰 이게 다 했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시청자들 막 이렇게 훅 몰아세우는데 오늘 몰아세우지 않네. 미녀 외국인도 왔다 가고 막 그런데 오늘 미녀 외국인도 안 갔다 가고. 미녀 외국인 일주일 저번에 방문해가지고 잘생겼다고 난리도 나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아, 스마트폰에 이게 작업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못생기거나. 맥주인데 맥주 아니. 코끼리 맥주 발포즈. 발포즈입니다. 정확하게 발포즈. 거의 다 마셨네. 나란 남자. 12코에 난 남자. 뜬다. 한국의 미스터 비스트. 뭐, 참피디님이라든지, 잡사님. 이런 분들. 아니면 여성 그술 먹방 하시는 분들 계셔.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죠. 결이 달라. 결이 달라. 그분들은 A급이야. 나는 B급도 안 되고 C급이야. 그나마 C급인데 언젠가는 C급 감성 터진다. 이런 감성. 한잔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볶이에다가 발포즈 이 정도 한돈만원 선에서 할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재방송 보면서 12코인도 쟤도 저렇게 사는데, 어쨌든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느낌 있잖아. 댓글에 삶의 어떤 의욕을 느낀다. 그러신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맞더라고. 12코인도 저래 사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나을 거 아니야. 12코인 쟤도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열심히 살거 아닐까. 아, 댓글에 그랬어. 삶의 희망이 생긴다고. 내 방송은 오빠라고. 이렇게야? 뭐 일본이야? 실화입니까? 이봐. 그러니까 꼭 외국인이야? 그래 아니요 오빠인데 유키뉴 한데 그래 내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풀어갑시다. 오빠라고 했을 때는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는 오빠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안녕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 겁나 예뻐, 겁나 예뻐, 실화야. 이미지 사진 실화야. 이런 데니까는 내 방송 또 한두 번 얘기해. 여러분 여기 유키님은 안녕 오빠 했잖아. 채널로 가봐. 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나 남자, 12코의 남자. 미녀들이 막판에 와가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로 그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꼭 막판에 술다 먹어. 술 이거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당하라. 여기 실화자는 여기 아 여기 아요 스마트폰도 아시겠고 컴퓨터 보시면 다 뜨잖아. 안녕 오빠 되잖아. 이미지 사진 봐봐. 실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 나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의 어떤 매력에 이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힘들다. 유키님, 반갑습니다. 술이 없다. 술이 없다. 안녕합니다. 안녕한데. 오빠가 술이 없네. 뭐, 뒷말이 없네. 많이 부끄럽구나. 알어. 유키님 마음 알어. 심란하고, 그러겠지. 안녕합시다. 자. 봐봐, 아니, 아니, 안녕, 안녕, 오빠라잖아.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술다 마셨으니까. 방종할게요. 여운이 남아야지. 여운이 남게 방송할게요. 안녕, 오빠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종하면 얼마나 진짜, 다음 방송 할 때까지 얼마나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 조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연락 기다리고 막 그런 거. 애간장. 애간장. 나 때문에 또 애간장 타겠네. 애간장. 애간장 타겠네. 나나 남자 12코엔 남자가 그렇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 미녀 여성 시청자분들, 애간장 태우는 방송. 말 못하고 있잖아, 지금. 어렵게 나한테 인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네요. 얼마나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건넸을 때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나란 남자, 12코의 남자.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술다 마셨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술이 여기서 더 있었으면은, 더 얘기를 이어갔을 텐데. 유키님. 정말 안타깝죠. 일본 분인가? 일본 분인가? 그래요. 일본 분이야? 일본 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분인가? 어느 나라 분이야? 뭔가 일본 뿐인 것 같아요. 제 느낌만 느낌이 유키 안타깝네요. 사요나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막 이렇게 다가왔는데 좀 안타깝네요. 사연하라 이렇게 사연하라. 시청자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쉬실 때 일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특히나 이렇게 미녀 애청자분들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나나 남자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